예,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자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돌아온 또 금요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신 그 날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 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참여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 33년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6일 동안의 그런 이야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총 몇 장이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28장 중에 한 무려 7장씩이나 바로 이 6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이런 6일 동안의 일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뭐 퀴즈를 제가 물어보면 넓이스 대해서 아는데 아 틀릴까? 틀리면 망신이고 막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정경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되도록이면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숨기셨어요. 안식일에 손마른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도 또 사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도, 또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메시아 대신 그 진정한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가운데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함성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대한 바로 말씀이 말하는 진실과 또 우리가 아는 진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말하는 진실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와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런 왕에 대한 예언, 바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그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의 그 강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마태는요 구약의 예언을 그 인용하면서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촥 나타난 슈퍼맨 같은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마태가 인용한 그 구절과 그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급에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이 부분을 빼고 인용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라는 그 차이점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왕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근데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세상의 왕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왕들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세상 왕들은요 백성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시녀로 삼고 또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뺏어다가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고 또한 백성들이 가진 종과 자녀들과 또 나귀들 그 모든 것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는 결국 자신의 종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케이로 케고르가 쓴 한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서두에는요 옛날에 한 가난한 아가씨가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임금은요 그 가난한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주 고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임금이니까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위협하면서 두려움을 주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나를 임금이 아닌 한 명의 사랑하는 남자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요 고심 끝에 자신이 가진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평민으로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위를 내려놓고 자기가 입었던 왕복을 벗고 초라한 그 외투를 둘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변장이 아니고 신분을 아주 바꾸어 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결정에는요 임금에게는 상당히 큰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민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면 그 꿈을 이루는 건데 만약에 거절을 당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가졌던 그 임금의 영광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여인을 사랑했던 이 임금은요 자신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신 겸손한 왕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동네에 가서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은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들의 소망대로 누구의 소망대로요? 자신들의 소망
바로 나의 소망대로 오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를 하고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한번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그날의 그 당시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는요, 이제 유대의 가장 큰 절기인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지역과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던 그 밭베개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원마일 정도 되는 그 길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자마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종려나무의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다가 그 가지를 그 예수님 가는 길에 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며 따랐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장관이었을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한 모습에 대한 그 전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의 겉옷을 땅에다 펴는 그런 행동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그 예우가요, 그 예언을 주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주의 동료들이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우가 앉아있는 그 발밑에 자신의 옷을 깔고 엎드려서 예우는 왕이시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겉옷을 땅에 펴는 것, 땅에 까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거나 또 왕의 즉위에 말을 타고 갈 때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주전 167년에 유대교를 아주 탄압했던 그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와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그가 입성한 그 앞에 그 나뭇가지를 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드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그 왕을 영접할 때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왕과 같은 그 존재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지? 왜 이렇게 함성을 지르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11절에서는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요, 이런 반응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바로 우리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 대신 예수님과요,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왕 대신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줄 그런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유대를 핍박했던 그 헬라 왕조를 무찌르고 승리하여 그 유대의 전통 왕조를 세웠던 마카비와 같이 앞으로 로마와 있을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줄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소망하였어요.
사람들은요 위대한 통일 왕조를 이루고 또 강력한 나라를 세운 다윗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의 위대한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요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왕 만세, 나를 위로게 해주시는 예수왕 만세라는 일종의 추종자들이 외치는 환호성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바라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과 현재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예수님은 서로 다르진 않나요? 수많은 세월 동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바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또 그 메시아를 소망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그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보다는 피해를 줄 것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피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에서 나무에서 그 가지를 베어다 깔기도 하고 그 나무를 흔들기도 하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외쳤지만 그대의 모습은요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런 외침으로 그들의 외침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기에 실천하는 그 공동체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라이프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합당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과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일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주 순수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요 성경 통독지 또 제자 훈련,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죠?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또 교회 여러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우리에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난민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그 사역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좀 내가 이 말씀 생활을 가지면 좀 내 생활 가운데 좀 귀찮음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좀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귀찮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외칠 호산나는
주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비전의 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외침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좀 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인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요 사거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아, 그래 동쪽으로 가자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다음에 아유 그래도 내가 이거보다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서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힘있고 쫙 스핀을 해서 던졌더니 서쪽을 가리켰대요. 아, 그래서 조금 실망해서 다시 한번 막 그 지팡이를 들고 다시 한번 높게 아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손목에 힘을 해서 딱 돌렸대요. 그래서 땅에 딱 떨어졌더니 그 지팡이가 북쪽으로 향했답니다. 아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삼세판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지팡이를 던져서 딱 던졌더니 멋있게 스핀을 돌려서 땅에 딱 떨어지면서 동쪽으로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 봐 동쪽이잖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러지 않은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신앙생활은요 이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들 마음껏 여러분 마음가운데 간직하는 그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